안녕하십니까. 제6회 사법 콘서트에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국민 저항 시대, 국민 영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 취지로 2019년도를 반드시 국민 영웅이 되고자 출사표를 던지는 심정으로 이 사법 콘서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법독립군 강남구입니다. 제가 서두르 꺼낸 국민 저항시대, 국민 영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꺼냈습니다. 왜 꺼냈느냐. 23일날 그저께 우리 양승태 구속 사태가 법조계에서는 자기 치욕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국민 승리의 날입니다. 국민 승리의 날이 이유가 우리가 그동안 114년째 검찰사법부의 품 안에서 우리는 그들이 바라는 대로 그들의 양심에 따라서 그들의 양심대로 우리는 지켜온 그 처분대로 우리는 심판받아온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촛불혁명이 일어난 지 벌써 3년째 됐습니다. 혁명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느냐. 혁명은 전범준 장군의 동학혁명서부터 시작합니다. 민중혁명은 1919년도 3.1운동혁명이 또 있고요. 4.19 혁명이 있습니다. 80년도에 광주민주화혁명을 비롯해서 지금 60항쟁으로 이어지는 모든 국민이 주도했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혁명을 만들어냈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을 이익을 보는 사람 집단은 엉뚱한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촛불혁명에 의해서 대통령이 탄핵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뭡니까? 정당이 촛불혁명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상황이 뭐냐? 국민의 뜻이 반영이 될 수가 없어요. 동학혁명도 겨우 일본 진정을 시켰습니다만은 일본 친인 세력의 일본의 등장으로 나름대로의 의미가 퇴색이 되어버렸습니다. 4.19 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승만 정권 하에서 이승만이 물러나자 결과적으로 4.19를 낚아챈 사람은 5.16 쿠데타 혁명입니다. 쿠데타입니다. 80년대 항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80년대 항쟁이란 건 어떤 항쟁이냐. 민중의, 국민의 뜻에 의해서 우리는 뜻을 모았습니다. 그 열망이 몇몇 정치인에게 가고 정당으로 가는 이런 구조로 와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19년째 사법투쟁을 하지만 사법투쟁의 결과가 뭡니까? 이 결과는 계란으로 밝힌 이 결과는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야 될 우리나라 촛불혁명 그 이상의 가치가 나중에는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이 해낸 이 역사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법은 지금 현재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 결과 양승태 구속까지 초래되는 이런 사법농단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는 또 거기에 나아가서 상고법원이라는 법,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검찰사법공화국인데 완전히 이 공화국을 공고히 하는 그런 제도까지 음모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차제에 양승태 구속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 구속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분명히 검찰사법의 114년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앞으로 사법독립군 강남구가 가는 이 길이 앞으로 탄탄한 국민 영웅에 도전하는 그러한 올해 한 해가 될 테인데 여러분 지켜봐 줄 수 있으시죠? 네! 제가 비록 한 사람이 해낸 혁명이지만 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4대 대첩이 뭡니까? 을지문덕의 사수대첩,
강감찬의 기주대첩, 이순신의 한산도대첩, 권율장군의 행주대첩입니다.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들 이름만 있을 뿐이지 그 병사들, 수많은 병사들이 주인공입니다. 한 사람이 해낸 인류 최고의 저항이 강남구 산업독립군의 이 승리가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한 사람의 승리가 그저 한 사람의 개인의 이 개인의 저항에 불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은 1905년도 러일전쟁 이후로 을사늑약 조치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팔아먹은 이완용을 비롯한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근대법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서울대 법대에 가서 보면, 교정에 가서 보면 이것을 기념한 기념탑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검찰사법공화국이 돼서는 안 됩니다. 법은 엄밀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동안 시인으로서, 작가로서, 기자로서의 콘서트를 해왔습니다. 작년에. 오늘은 지난 12월 달에 이런 한겨레 신문 통신원 김선태 기자께서 이런 식으로 강연을 하면 좋겠다 해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대로 오늘 제가 이 사법 강연 순서는 여러분께 나눠드린 보도자료에 의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제가 왜 이렇게 사법 독립군이 되었는지, 19년째 사법 독립군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기로는 제가 90년도에 아는 지인 몇몇 분하고 동업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투자된 2억 원을 투자했고 상대는 어떤 한 사람과 합쳐서 1억 3천을 투자했습니다. 누가 더 많이 투자했고 직구가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저의 투자금을 검찰사법부의 그때 당시에 윗선, 제가 누구를 아웃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나중에 발표하겠습니다. 법적인 검토 충분히 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의 윗선의 도움으로 그 친구는 저의 투자금을 강탈해간 사건이라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배임죄에서 저의 증거를 배척하고 상대방의 말도 안 되는 증거에 의한, 증거라는 게 뭐냐 하면 증인 진술밖에 없습니다. 문서는 하나도 없고 그런 진술에 의해서 배임죄, 경찰 직원부터 다 졌습니다. 또 대금만한 사건, 오늘도 오다가 독립문 공원 앞에 보면은 무학재 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40평짜리 그것이 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시작된 사건이, 저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배임죄가 지니까 그것을 인용한 사법부는 대법원까지 또 대금방한 사건에서 졌던 것입니다. 그럼 이 재판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서 분명히 거짓말 때문에 졌다 싶어서 저는 위증죄로 다시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위증죄로 고소를 제기했는데 경찰부터 지검, 고검, 대검, 헌법재판소까지 다 쳤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한 사람이, 국민 한 사람이 저항에 의해서 대한민국 경찰서부터 시작을 해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이 결정한 이런 참담한 말도 안 되는 수사기록 위조요. 여기 이 과정에서는 수사기록 위조를 비롯한 많은 불법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배척을 하고 상대방의 증인 진술에 의해서 합의서 단락 한 장을 거짓말하는 그 진술에 의해서 저는 사법 피해자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한 사람의 저항은 이때서부터 시작을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이 19년의 역사는 인류의 꿈과 희망이 되는 국민 저항 시대의 사법 독립군 탄생을 예고하는 예고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증거를 줬는지 재판 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각각 의뢰 증거를 비교했습니다. 저의 증거는 2억 투자 현금 영수증이 있습니다. 저가 갑입니다. 두 번째, 건물을 등기부등본을 쳤습니다. 등기를 쳤습니다. 등기비가 상당했습니다. 여튼 간에 이거 미등기 전배하려고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등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등기 권리증이 있습니다. 건물 주인이 이 가격에 이 사람한테 팔았다라고 경찰서에서는 법정에서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부동산 이 건물을 중개한 부동산 중개인이 저의 말이 맞다고, 저의 주장이 맞다고 법정 인수를 증인 선서를 하고 법정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합의서입니다. 이 합의서가 저도 갖고 있고 상대방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증거가 저의 증거이고 의뢰 증거는 무엇이냐? 똑같이 갖고 있는 이 합의서와 증인 진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법률적인 법에서 체중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체감의 법칙, 체중의 법칙이 있습니다. 명백하게 이건 심리 미진이고 이건 체중의 법칙을 위반한 심리 미진입니다. 검찰이나 경찰에서 어떤 수사를 했든지 간에 사법부는 이 사실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도 저의 증거를 배척을 하고 대법원까지 접고 헌법재판소까지 지게 된 결과를 낳던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 합의서가 재판 과정에 대해서 잠깐 또 부연을 하자면, 그래서 대법원까지 진 다음에 2003년도 6월 8일 날 위증죄로 고소합니다. 고소를 했는데 2003년 8월 21일 날 양천경찰서 수사가 서대문경찰서로 옵니다. 피의자가 두 명이기 때문에 한 사람은 양천경찰서에서 남부지검 양천서에서 수사를 마쳤고 한 사람 수사를 위해서 서대문경찰서로 이첩이 됩니다. 다행히 서대문경찰서는 서부지검 관할이고 남부지검 관할이 아닙니다. 손이 저는 분명히 저의 말 속에는 잘 분석해보면 이 속에는 우리가 재판을 본의 아니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과정에 많은 지혜가 또 있습니다. 제가 이 지혜를 수백 명에게 어떻게 알고 왔는지 보면 제가 상담해 준 사람도 수백 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마 저의 사법 콘서트를 조회를 해서 봤든지 자고당간 800명이 훨씬 넘는 사람이 보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동영상 원래는 계획이 없었습니다만은 동영상 작업을 한 것입니다. 저 지방에서도, 부산에서도, 광주에서도 저에게 관심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꼭 해라, 동영상이라도 좀 볼 테니까 하라 해가지고 저는 이번 콘서트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갑과 을의 증거가 어느 정도 차이 난다고 생각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정당한 거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이어보겠습니다. 그런데 8월 20일 날 서대문경찰서 자백을 하고 보니까 이거 자백하지 않은 것으로 봤는데 자백을 하고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서대문경찰서 직원을 제가 나름대로 잘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사정이었다. 수사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딱 자백을 딱 받아서 도봉경찰서로 2003년 9월 15일날 도봉경찰서로 사건을 이첩을 시킵니다. 제가 말이죠, 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그런데 도봉경찰서로 갔다가 양천경찰서로 가니까 10월 10일경에 이 사건 10월 초에 양천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백하지 않을 사람이 자백한 거 자백하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강 수사를 하다가 보니까 양천 경찰서로 가야 될 것이 도봉 경찰서로 가가지고 9월 15일날 건물 주인 이 건물 주인을 불러다가 경찰 조사를 보강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봉 경찰서에서 양천 경찰서로 가니까 10월 1일이 넘어서 사건이 이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벌써 10월 1일날 그런데 수사 결과가 나와 있는 겁니다. 수사 결과가. 우리나라 판사나 검사는 어떤 정도냐면 신의 수준이에요. 아, 저 사람은 자백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백하지 않을 것이고 서대문 경찰서 암만 시간이 길어봐야 이때쯤 9월 초쯤이면 사건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딱 우리나라 검사 판사 대단합니다. 아, 저 사람은 수사 자백하지 않을 사람이야. 이것까지 다 알고 그러니까 벌써 미리 수사 결과를 딱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10월 1일이 넘 지나서 오니까 10월 10일날 수사기록 위조 사건이 벌어진 거지. 수사기록 위조 문서로 다시 원고 말이 맞다라고 자백한 내용을 원자를 P자로 고치는 수사기록 위조 문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10월 10일날 수사를 마치고 10월 말에 수사 의견서가 불기소 수사 의견서가 두 번째 수사 의견서가 날짜만 바꿔서 10월 1일날 날짜를 10월 말로 날짜만 바꿔서 2차 불기소 결정을 또 합니다. 그 결과 제가 따졌죠. 왜 경찰한테 책상을 쳤습니다만은 아예 수사기록 위조 전혀 지난 수사기록 문서가 아니다. 어떻게 된 거냐 따졌더니 그 경찰이 하는 말이 자기는 검사가 시킨 대로 했다. 저한테 2차 자백을 했고요. 제가 수사기록 위조 이 문제를 서울경찰청에다가 했더니 진정 민원을 넣습니다. 진정서를. 그랬더니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다시 이 수사관 저는 서대문경찰서 직원 아니면 양천경찰서 직원이 둘 중에 한 사람 수사기록 위조했다. 이렇게 저는 진정을 넣습니다. 경찰청에다. 그랬더니 경찰청에서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넘겨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이 두 경찰관을 불러다가 청문감사한 결과 검사가 수사기록 위조를 시켰다라고 하는 G문서가 저는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작년까지 계속 문서를 보여드렸습니다. 언제든지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분명히 경찰은 검사가 수사기록 위조를 시켰다. 자기는 수사지휘를 받은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답변서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면 남부지검에 송치를 할 수밖에 없대. 그러면 검사한테도 찾아갔습니다. 남부지검을 찾아갔습니다. 남부지검 찾아가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억울하다. 잘못했다. 경찰에 있는지 확인해달라. 했더니 검사가 다시 재수사하겠다고 말로 바꾸는 거예요. 그 위조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도 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계속 일주일이면 두 번이든 세 번이든 계속 찾아갔습니다. 억울하다. 잘못했다. 계속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어떤 남부지검에서도 이 사실은 수사기록 위조 사실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수사기록 위조 문서를 가지고 검찰 주사가 전화로 불렀습니다. 2월 말에. 계속 찾아갔지만 잘못했다고. 그랬더니 2월 말에 다시 재수사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수사할 때 어떤 답변을 저한테 줬느냐. 새로운 검사가 다시 수사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 됐다 싶어서 이제 2004년 3월 17일날 위증을 자백한 이 사람을 불러다가 다시 유조 수사기록 문서가 있으니까 내 말이 맞다라고 다시 자백을 또 합니다. 제 말이 맞다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일이 지금부터 또 한 번 또 벌어집니다. 그러면 2004년 3월 17일날 자백을 했는데 수사 결과는 서울 남부지검에서는 2004년 4월 1일날 불기소 결정을 딱 내려놔버렸네.
그리고 내가 찾아갔죠. 이거 잘못됐다. 왜 이렇게 됐느냐? 따져보니까 검사가 보강수사를 한다는 거예요. 보강수사를. 보강수사를 하는데 어떻게 했는지 두고 보시면 2004년 4월 6일 날 전화로 피의자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자, 너 검사가 피의자한테 이 말이 맞아? 저 말이 맞아? 이렇게 따지니까 따져요. 그러니까 이 피의자는 어떻습니까? 제 말이 맞다 그러면 자기는 영락없이 죄인이 되는 건데. 야, 우리나라 검사 대단히 자상합니다. 너 요렇게 되면 요 말 하면 너 잔대. 이것까지 일시한 거예요. 수사 결과 내려놓고 전화로 해서 친절도 하죠. 피의자한테 전화를 해서 너 이 말이 맞아, 이 말이 맞아. 이 사실은 KBS 추정 60분에서도 집중적으로 취재했던 대표적인 검찰의 수사 이 문제된 장면입니다. 지금 KBS 참고해서 썼고 있지만 언젠가는 세상에 드러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여튼 이와 같이 수사기록 위조 사건은 이렇게 해서 무마가 됐는데 여러분 위증 허위공술이라는 게 뭐냐 하면 법정에서 선서를 할 때 말을 할 때 증인 진술을 하고서 얘기합니다. 이래야 위증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수사기록 위조를 했지만 벌써 명백하게 기소 의견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려요. 위증죄라는 건 형법 155조에 의해서 정확하지 않은 기억을 정확한 기억이냐 진술한 것이 위증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벌써 보세요. 8월 21일 날 내 말이 맞다 그랬다가 2003년 10월 10일 날 피고 말이 맞다고 번복을 했다가 다시 2004년 3월 17일 날 남부지검 수사시 제 말이 맞다고 또다시 자백을 했다가 2004년 4월 6일 날 검사가 물으니까 다시 진술을 번복했어요. 지나가는 유치원생한테 물어봐도 이 말이 이거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느냐? 남부지검에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사 불기소 의견이 두 번, 경찰서에서 두 번, 이 모든 문서가 말이죠. 헌법재판소까지 가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께 나눠드린 이거는 말이죠. 헌법재판소까지 그러니까 어떤 경찰이나 검사의 수사를 잘못된 것을 쪽집게로 뽑아내는 게 아니라 어떤 결과죠? 헌법재판소조차도 검찰의 잘못을 무마시켜주는 거예요. 자, 국민 한 사람 입장에서 보십시오. 대법원 판결도 나왔어. 배임죄도 무죄야. 위증죄도 무죄야. 완벽하게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저는 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천만이 넘는 사법피해자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천만 명 중에서 제일 억울하냐? 제가 1위로 억울하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저보다 더 19년째 저는 합니다만 30년이 넘게 사법피해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이유는 뭡니까? 법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뭡니까? 이거는 국민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과거 차라리 1905년도에 단신제 대법원이 1948년도에 생겼습니다. 1948년도에 생겼는데 그 전에 차라리 그 말도 못한 거예요.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목적 하에 대법원이 생겼지만 결과적으로 2심, 3심을 가는 과정에 누구만 이익을 보느냐.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만 이익을 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하면 잘 생각해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은 2심, 3심을 가도 뒤집어지지가 않습니다. 재벌들, 이재용이도 봐요. 2심에서 나오죠. 1심, 재벌도 우리나라 엄청난 사건이 이렇게 벌어지더라도 재산으로 말하면 수천억, 수조 원 사건이 벌어지더라도 그들은
처벌을 안 받습니다. 집행유예 완전 코스가 있습니다. 집행유예로 나오는 코스가 있습니다. 2심, 1심에서는 이렇게 하고, 2심에서는 이렇게 하고, 3심에서는 이렇게 나온다. 이게 예측 가능한 거예요. 이게 예측 가능하다가 보니까 안 생겨도 될 범죄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서 7, 8배가 많은 소송이 있습니까? 건 1,700만 건 민영사건만 우리나라가 소송이 많은 이유가 이와 같이 일본에 비해서 7, 8배나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 생각을 해보시면 간단합니다. 요렇게 하면 10억을 사기쳤다. 1억만 갖다 풀어버리면 빠져나오는 구멍이 다 있는 거예요. 정당한 이유가 뭐고? 뭡니까 이게? 오다 사건이 뭐고? 검찰의 고위직,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을 비롯한 이 고위직에서 마음먹고 사건을 만들어버리겠다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살인자도 사람 죽인 살인자도 집행유예로 나오는 시대가 됐고 이 원인이 뭐냐 우리나라 금융신용제가 93년도에 생겼습니다. 93년도에 생겼는데 지금은 이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해서 보강을 안 해가지고 모든 페이퍼 해외에서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옛날에 미꾸라지도 잡았어요. 맨 처음에 시작할 당시에는 지금 고래도 못 잡아. 고래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범죄의 구성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진 거예요. 우리나라의 민족성이 일본 민족에 비해서 7, 8배나 나쁘기 때문에 소송이 많을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책임은 사법부인 검찰 사업 법이 들어올 당시에 신총독부나 일본 천하에게 맹세를 했고 충성을 했고 또 해방이 되니까 독재자에 의해서 계속 이들은 한 번도 심판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운명처럼 판사가 판결을 하면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국민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나라 삼남불 시대가 요번에 넘어갔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국민성장 90년대서부터 지금 이만불 시대를 계속하고 통일이 안되고 지금 많은 불법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종교계나 교육계나 이 지금 관피와 철피와 마피와 뭐 등등 많은 범죄 조직이 왜 일어나느냐 여러분의 세금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세금이 지금 막 세고 있는 거예요. 법으로 만약에 이재명 같은 사람 법으로 15년 구형을 집행유예 못 나오게 하고 못 제대로 심판을 해서 때린다면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살기 시작했습니까? 아닙니다. 범죄자가 안 됐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다른 이로 말할 수 없는 다 재벌들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위에서 그러니까 밑에서 검사나 판사도 아, 요 정도 이렇게 하면은 작은 뭐 몇천만 원짜리 몇억짜리 이런 사건 간단한 사건들은 자기 마음대로 얼마든지 주물르고 결정할 수 있는 검찰사법 동일체 검사가 결정하고 판사가 결정하면 1심에서 결정해도 2심, 4심, 3심 가봐야 뒤집어질 가능성이 거의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어떻게 해놨나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와 대검찰청이 결정한 국민 한 사람, 평범한 이 국민 한 사람에 의해서 대검찰청,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판결이 무너진 겁니다. 이것은 양승태 구속은 일시적인 처방 효과입니다. 저 사람, 양승태 같은 사람 20명, 30명을 잡아낸다 하더라도 저의 역사는 앞으로 올해 역사에 남을 이 업적입니다. 여러분, 판관포청천, 포증
얘기 아시죠? 북송시대의 천년 전의 얘기입니다. 얼마나 나라가 부패했으면 포청천이 재임기간이 1년 남짓이에요. 길지도 않아요. 이 기간 동안 호랑이작도 용작도 개작도로 귀족이든 고위 관료든 일반 백성이든 그때 당시에 최고의 유행어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 죽 작두를 데려가다가 최고의 유행어입니다. 얼마나 부패했으면 작두를 데려가다 사람 한 사람 목 치는 게 그게 누구의 목이든 마음이 아픈 얘기죠. 그러나 판관 포청천이 작두를 데려가라 해가지고 바로 죄를 처벌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단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재임 기간 동안에 1년 남짓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 국민들의 소원을 풀어줘가지고 지금 천년이 넘 지난 이 시점에도 역사적인 인물로 방송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국민 저항 시대입니다. 촛불의 촛불 혁명에 의해서 대통령도 바뀌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전봉준 장군 같은 동학혁명의 영웅 이 혁명의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사람은 정치인이 되거나 다른 정당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거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혁명을 했으면 국민이 이익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당 구조는 정당에서 다 이익을 다 보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삼권 분립에 의해서 사법부는 사법부 나름대로의 자기의 고유의 권한이 있습니다. 행정부는 대통령 나름대로의 고유의 권한이 있습니다. 입법부는 입법부 나름대로의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겨우 우리는 행정부 하나를 탄핵했을 것에, 탄핵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앞으로 사법 탄핵, 입법 탄핵이 이어져야 어느 정도 국민이 원하는 그런 나라의 모양이 나올 것입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그 가능성보다도 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뜻이 또 살아 정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확실한 국민의 영웅이 나와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국민 영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그러나 2019년도를 저는 국민 저항 시대의 진정한 국민 영웅이 되고자 저는 출사표를 던지는 심정으로 6회 사법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가 어느 정도의 이야기냐면 앞으로 방송 6년 전에 7년 전이 됐군요. KBS 추종 20분에서 방송을 만들었는데 지금 방송이 안 만들어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명백하게 여러분들의 국민의 뜻이 반영이 되는 국민에 의한 나라가 되려면 국민 영웅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제가 비록 부족한 게 많습니다. 저는 좋은 대학도 안 나왔지만 19년이라는 제가 얼마 시 하나 제가 잠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의 준비하다가 보니까 딱 나름대로 그저께 쓴 시입니다. 실원대학, 저항 강남구. 어딘가에 걸려 넘어져서 눈물 흘리면서 들어간 대학. 그 아픔 속에서 배움을 이어갔으니 내 운명을 가로막았던 긴 고통의 세계에서 나올 때 진정한 삶을 얘기할 수 있었다. 긴 실원대학의 배움을 통해 강해지고 더 강해진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지난날 집착했던 모든 것, 사라진 빈 공간에는 깊은 잠자던
내 안에 꿈이 있었고 그 세계가 열리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는 19년째 시인 대학을 생활하다 보니 저는 대학 여러분들 판검사 교명문대 나와봐야 4년 나머지 총 학창시절 합쳐봐야 16년입니다. 16년의 결과가 그들의 위치인 것입니다. 저는 실현대학 19년을 생활하다 보니 저는 이게 인생의 실현에는 반드시 희망의 씨앗이 숨어있다. 희망의 씨앗이 실현의 씨앗은 희망의 씨앗이다. 저는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굉장히 아픈, 너무나 아파서 어떻게 얼마만큼 아픈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아픔을 극복하고 보니 이 아픔 속에는 희망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한 시입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이런 말씀도 합니다. 테세우스가 페르세우스가 싸운 상대 한 사람의 영웅 이야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상대한 메두사나 미노타우루스 미노타우루스가 그때 당시 그 정도만 상대했어도 영웅 우리는 전설적인 영웅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싸운 상대는 거대 공룡입니다. 정말 국민 한 사람으로서 상대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검찰 사법 조직 양승태 하나로 사법 오욕의 날이나 치욕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법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항한 결과 역사에도 유례도 없는 대통령 탄핵까지 시킨 나라의 민족입니다. 저는 저의 사법부 탄핵 제가 이긴 이 사실은 사법혁명입니다. 후배 검사가 후배 판사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검찰총장이 수사하고 결정한 것을 후배 검사가 딱 봐도 너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거가 너무나 차이 나요. 이 친구 딱 만났을 때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무엇을 보느냐입니다. 검사와 판사가 무엇을 보느냐? 권력과 백을 보느냐? 돈을 보느냐? 아니면 범죄를 실체적 진실을 보느냐? 이 차이입니다. 15검사는 사법연수생돼서 바로 얼마 안 돼서 저의 수사를 맡았던 것입니다. 수사를 너무나 잘했어요. 저는 물론 자료를 다 갖다 주고 제가 입증을 다 시켰습니다. 입증을 시킨 결과 그 15검사는 저하고 딱 우리 여러분 우리의 만남 속에는 엄청난 기회가 만남의 기회 엄청난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만남의 기회 천재이루 만세이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년에 한 번 만년에 한 번 귀한 만남이 여러분 만남 속에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비록 15검사를 만났지만 대한민국 검찰 사법 역사를 새로 쓰는 이 역사를 만들어냈고요. 이 역사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역사입니다. 이미 벌써 검찰 사법의 치욕의 날은 이미 지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해낸 이 자랑삼아 한 맨 처음에 자랑삼아 얘기했어. 근데 이 말을 하다가 보니 야 내가 해낸 일이 정말 이렇게 대단할까? 그래서 내가 기자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입법조사처 가서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다 만나다니면서 제가 확인한 결과 이것은 역사상 인류가 해낸 10년 20년 30년 지나서 과거에 잘못된 것이 과거에 다시 대법원 판결도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스스로 밝힌 게,
밝혔다기보다는 또 살아있는 현직의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이 결정했던 것이라기보다는 의미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지금 현재 살아있는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여러분께 나눠드린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의 결정문이고요. 다시 수사해서 1심, 2심 판결문과 공소사실을 여러분께 나눠드렸던 것입니다. 저의 이 승리의 의미는 차지하더라도 앞으로 차차 제가 더욱더 좀 더 준비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반드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검찰 사법 개혁을 해서 반드시 국민이 원하는 공수처라든지 또는 직선제라든지 대법원장이나 검찰총장의 직선제라든지 이런 모든 사법 개혁이 이뤄지는 그 순간까지 저는 모든 것을 다 던져서 반드시 이 사법혁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법독립군 강남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